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계입니다. 이번 편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 보도가 해외에서 나와서 급하게 그 동영상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BBC 뉴스가 그 탈북을 한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인터뷰를 조금 아까 한 8시간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북한에서 남파 간첩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5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한후 북한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BBC가 그 인터뷰를 한 분은 2014년도에 북한을 탈북을 한전 정찰총국의 대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 준장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계급으로는 영관이지만 한국 계급으로는 장성에 해당이 되는 분이고요. 이분이 2021년 10월 11일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청와대에 남파간첩이 근무를 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김국성 씨는 북한에서 한 30년 동안 그 정찰총국과 이 대남 공작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고, 자신이 근무한 기관을 북한 최고 지도자의 눈, 귀, 그리고 두뇌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정찰총국의 비밀 사항들을 관리했었고 북한 정권의 비판자들을 암살을 하는 암살자들을 남한에 파견을 했으며 고 황장엽 씨의 암살에 자기가 관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혁명 자금을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마약 연구소도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분의 인터뷰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작을 실시를 했으며 수많은 공작 사례가 있다고 주장을 하며 그 사례로 그 청와대에 남파 간첩이 근무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일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남파 간첩은 청와대에서 5에서 6년간 근무한 뒤 무사히 북한으로 되돌아가 노동당 314 연락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김국성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의 중요한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고정간첩들과 남파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국성 씨가 언급한 1990년대 초는 노태우와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을 하던 시절입니다. 특히 이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회, 국제 외교사회에 큰 변화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시기인데, 본인은 이제 당시에 그 해외에서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던 시절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근무하던 시절과 일치하던 기간입니다. 이 시절에 참 해외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구구절절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김국성 씨는 대통령의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에 기억도 선명한 것이 그 핵개발을 하는 북한을 영변을 폭격을 하려던 미국을 말렸었던 일, 그다음에 임수경과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났던 일,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죽은 일, 북방정책을 시행하던 일, 그리고 끝내 IMF가 터져서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해당되는 그 대통령 시절이 아닌가 저는 추론을 합니다.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14 연락소인데요. 국내에는 3.14 연락소가 별로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3.14 연락소는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원래 여권 위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자료 및 그다음에 공작 장비를 연구하고 조달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고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 산하의 직속 기관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 조직이 예전에 1,2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1년 올해입니다. 5월 말에 직원이 1,200명에서 3,000명으로 갑자기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3.14 연락서의 확충을 두고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노동당에서 얼마나 남조선의 혁명과 우리 민족끼리의 조국 통일에 중핵적인 사업을 두고 있는지 알수 있다 라고 하면서 문화교류국 소속 다른 연락소의 인원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적화통일은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에서는 두 동강남 조국을 후대에 물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외세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분단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일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모 정치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 북한이 올 1월 달에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당규약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 중에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국내의 일부 세력들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대남인민전선 전술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숙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에 왜그 자코뱅당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나 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